자, 최강욱이요. 지난 19일 날 열렸던 민영배의 북콘서트, 예, 거기에 참석을 해서, 김용민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김용민이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때는 이슈가 됐었는데. 근데 이 자리에서, 참이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를 봤던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이제 검찰공화국이 됐다고 봐야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화국도 아니고 동물의 왕국이 된 것이다. 이렇게 저 이야기를 했고요. 공화국이란 말은 그런데 붙이는 게 아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박 교수가 이제 뭐 동물농장에 비유했습니다. 조지 오웰의 쓴. 그랬더니 이 최강욱이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것잘 없다. 이제 그것을 능가하는 데서 라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지도 조금 캥겼는지. 제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이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또 특히 올해 2월 달에는요. 국회 로텐더홀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 암컷 보호에만 열중한다. 이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 이동재 기자 이 최강욱이하고는 아주 악연이 있잖아요. 제가 최강욱 씨하고 지금 네. 재판을 3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3년 반 정도 있고, 뭐 저하고 이제 민사소송, 형사소송 다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씩 제가 응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보시다시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저열하고 천박해요. 이게 막말이라도 해야지 본인의 이제 존재감을 좀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징역형이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국 아들 인턴증명서권으로. 그래갖고, 빼지 변호사 않았죠, 개업도 그래서. 못하고, 예.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유튜브라도 구독자라도 늘리려는 생각인지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거대 야당 수준이 이 수준인가 싶어갖고 약간 창피하고 비참한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뭐 저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최강욱 씨가 그 속칭이 이제 뭐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불렸던 권언유착 사건이 있습니다. 네. 제가 뭐 한동훈 장관하고 손을 잡고 그 일종한테 사기꾼에게 유시민의 뭐 비위를 불어라 안 그러면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저에게 이제 누명을 씌웠던 사건인데 제가 이제 무죄를 다 확정을 받았는데 당시에 최강욱 씨가 이거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유포를 해요. 그래갖고 MBC 보도 사흘 후에 뭐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만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뭐 제보할 사람을 준비해놨다 이러면서 검찰과 언론에 쿠데타다 이랬는데 이게 완전 가짜 뉴스였거든요.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민사에서는 심지어 이제 저한테 뭐 돈을 지급하라고 배상 판결까지 받았는데 네. 이 사람이 제가 재판할 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1심 당시에 형사 재판 1심 당시에 제가 피해자로 나가서 증언을 했는데 그날 나가고 최강욱 씨가 나오면서 카메라에 대고 뭐라고 했냐?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친다. 그러니까 제가 피해자인데 본인이 가해자예요. 근데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그랬던 사람인데 엊그제 발언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자기가 가해자가 되고 싶다. 그 이야기 이렇게 예, 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참 재밌는 게 벌써 가해자예요. 이 사람이 이미 이동재에 대한 가해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이 사람은 이제 지금 전과도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어디 가서 뭐 가해자가 되고 싶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재판 잘 받고 예, 죗값을 잘 치러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네.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제 하도 발언이 참 문제가 되니까 사회자도 혹시 술 드신 건 아니죠? 이렇게 그 물어봤어요. 전남대 박 예, 교수가요? 그랬더니 뭐, 이 술은 대통령이 잘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로 했던데. 진짜 왜 이럴까요? 이치호님. 이게 보니까 지금 멘탈이 완전히 우리 지금 이동재 기자 설명해 주셨지만 멘탈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기 정화 기능마저도 상실한 그런 상태고 이 상태에서는 이제 인격 파탄 뭐 이런 그 저기 주죠. 그래서 이 최강욱의 이 얘기는요. 좀 제가 번역기를 돌려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저는 인간 쓰레기입니다. 네. 이 얘기를 최강욱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게 무슨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설치는 일이 잘 없다는데 최강욱 얘는 동물농장도 제대로 안본것 같아요. TV 보면요. 그 하이에나 있잖아요. 현종님. 네. 하이에나 모개사입니다. 그렇죠. 예, 암컷이 그 모든 거를 하이에나가 무리 생활하잖아요. 네. 사회적 동물이고요. 암컷이 왕이에요. 그 수컷은 그냥 완전히 그뭐 인도의 제일 밑에 그 천민 취급받는 그런 거고. 아니 사자도 저기 사냥을 누가 합니까? 네. 수컷 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암컷 사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 내에서도요, 나름대로 그 암컷과 수컷 간의 역할 분담이라든가 그들 사이에서 뭐가 있는데, 네. 얘는 그것도 제대로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막 그 해야 된다? 나는 뭐 내 인격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난 뭐, 그러니까 인격, 으로 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나는 내 인성은 파탄됐다 하는 선언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지금 이제 그 청년층으로 상대를 한 또 청년 비하 이게 현수막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예. 청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보면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이제 정말 암컷이라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저 최강욱이가 김남국이한테 짤짤이 발언 다 알죠. 예, 예. 그 여성 보좌진 있는 데서 뭐 짤짤이 나중에 지는 뭐 코인하는 거 그거 가지고 짤짤이라고 그랬다 이야기했는데 당시에도 당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 그때 징계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재심 청구를 하는데 아예 뭐 재심은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이 최강욱이하고 같이 군 생활을 했던 이 군 법무관 출신이거든요. 했던 사람을 혹시 알아서 물어보니까 이 군에 있을 때도 보면 입만 열면 욕을 했대요. 그냥 이 욕이 그냥 뭐 입에 아주 배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그 유명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단순히 일회성 발언이 아니라 이 보면 지금 탄핵 이야기, 뭐 암컷 이야기, 뭐 등등 하면서 이게 이제 이 뭔가 이쪽 그 이 개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 응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모아내기 위한 뭔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한 저는 굉장히 지금 전략적인 또 이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저 이동진이 어떻게 보세요? 그 분노를 조장시켜가지고 그 자기에 대한 이제 뭐랄까 정치적 자산으로 좀 쓰려는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이 사람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 이 사람이 저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당선됐을 때도 뭐 세상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네. 그러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재판 도중에도 본인 뭐 기자회견 있다고 재판 판사한테 나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피고인 신분으로 법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네. 뭐 조국 인턴 증명서 등등 제거 포함해서. 근데 고위 법관을 앉혀놓고 훈계를 해요, 이 사람이.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일관된 이런 그러니까 이런 어이없고 황당하고 불쾌하고 정말 파렴치한 행동들이 계속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네. 참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 야당이 이 수준인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이전 그런 분노 같은 그런 정서를 이용해갖고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쓰려고 하는 모습에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참, 근데 우리 유권자들이, 여성 유권자들이 이런 소리 들으면서 민주당 찍겠습니까? 네? 그죠? 그렇죠. 청년들이 정말 너 정치 모르니까 그냥 그 돈만 벌어 뭐 이런 거 가지고 이 찍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조금 전에 기자들한테 공지를 보냈어요.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최 전 의원에게 발언을 국민들에게 실망을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다. 규정하고 최 전에게 엄중 경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민주당이 보면 지금 청년, 여성 여기에 아주 그냥 정말 그 휘발유를 던진 것 같아요. 근데 현정님 이게 그 엄중 경고할 일입니까? 네. 경고로 그칠 일입니까? 네. 이거 당원권 박탈해도 짱짱이 아니잖아요. 예. 당장 출당해도 뭐 그래도 모자랄걸요. 아, 출당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거의 뭐 그 인격 파탄 뭐 이 수준까지 가가지고 자기가 이게 전략적 발언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읽히지는 않아요. 네네. 최강욱의 의도는 알겠어요. 최강욱의 의도는 알겠는데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 상태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과연 전략적입니까? 이게 전략적이지 않고 민주당의 마이너스가 많다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결국 내린 게 엄중 경고인데 이거 네. 엄중 경고한다고 될 일도 아닌데 이게 민주당이 이제 최강욱의 덫에 빠진 거예요. 뭐냐면 이걸 엄중 경고 그러니까 출당시켜도 모자란 판에 엄중 경고다. 근데 왜 엄중 경고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개딸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 최강욱의 늪에 빠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또 송영길은 이제 출당 탈당을 한 상태지만 통영길이 또 입만 열면 그 쌍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늪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자식 나보다 약하네 이랬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네. 이재명 대표의 그 형수 쌍욕을 들어보면 그거는 뭐 정말 제가 차마 입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한 여성에 대한 이런 뭐 거의 정말 이 저 테러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면 네? 많이 약하긴 하네요. 아니 당 대표가 네. 오르는데 네. 아니 지금 당원 이 양반이 무슨 뭐 암컷 이야기했다고 뭐 엄중 경고할 수준입니까? 아니 당 대표가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여성 폄하를 하고 자기 형수한테 그렇게 정말 인륜에 어긋나는 그런 몹쓸 욕을 하는 판인데 그 정당에서 이 정도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 정도는 문제 없겠지 이렇게 네. 생각하고 대표도 그랬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거 더 비참한 일인데 참.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예. 이 사고가 그날도 보면 막 그 관중석에서 뭐 박수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깔깔 예. 웃고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뭐 환호성 지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식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요 저는 도대체 여성 단체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많은 여성 단체들이 네. 이런 거 있으면 바로 지금 예를 들어서 항의한다든지 지금 민주당 사람 쳐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여러분 또 우리가 한번 느끼지만 진짜 이 여성 단체들은 지난번 그 이 저 우리 저 누굽니까? 박원순 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여성 의원들, 민주당이 그 여성 운동한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남영이라든지 뭐 진선미라든지 다 여성 운동가 출신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여성 운동가를 가지고 있는 배출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성에 대해서 암컷이라고 그러는 걸 갖다가 수용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요. 그 진짜 권인숙 의원 같은 사람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좌파 정당이 이런 그 기본적인 양성평등에 그냥 보편적 가치마저도 그 어줍지 않은 그 당리당략에 빠져갖고 제대로 입도 뻥끗 못하는 정도의 그런 정당이 돼버렸다. 네. 그러니까 이게요, 봉건 시대에 우리가 이제 뭐 그 남녀 차별이 있었던 건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네. 근데 근대 시민사회가 오면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고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노력해야 될 그런 과제인데 이게 진보입니까? 이런 자들이 진보입니까? 역사의 네. 진보가 아니고요. 거꾸로 퇴보시키는. 그래도 우리가 보통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네. 반동이라고 합니다. 반동. 이 최강욱은요. 반동 분자예요. 반동 분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참 저는 이게 보면서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만약에 정상적인 정당이라면요. 이 정도 발언이 되면 의원들이 들고 일났을 겁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 지역구, 뭐 본인의 그 가족 등등에서 이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분노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밉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들 침묵하고 있어요. 국힘에서 만약에 이런 네. 일이 있었으면은 당장에 뭐 출당시키고 그다음에 당에서 뭐 뒤집어 엎고 그다음에 뭐 여성 단체 그다음에 공영 방송 뭐 진보 네. 언론들 다 나서 MBC랑 다 나서 아, MBC가 한번 몇 꼭지 하겠죠 또. 예, MBC 산 네 꼭지 다섯 꼭지 네. 해 가지고 뭐 인간 이해로 만들어 놨을 텐데 너무 조용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보면 결국은 이게 본질 아닌가? 결국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청년 있잖아요, 이 현수마. 네. 그거 돈 얼마든지 아십니까? 얼마 들었대요? 10억 들었대요. 에? 그거 있잖아요. 그 업체한테 그 발주를 줄 때 이 네. 현수마 하느라 그 업체하고 이게 민주연구원에서 했대요. 오. 민주연구원의 모 부원장이 이걸 주도를 했는데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10억 원에 계약을 했대요. 오. 계약을 했고 이미 3억 원이 건너갔답니다. 그리고 7억 원도 줘야 된대요. 근데 지금 다 무효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7억 원인 저 10억 원이란 게 그 무슨 민주당 개인 돈이 아닙니다. 그 다 우리 국민들 세금이에요. 그 10억 원을 들여서 저렇게 청년층을 비하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한준호 홍보위원장 그 책임자잖아요. 네.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네. 그냥 아무 조치도 안 해요. 마찬가지로 최강욱이 이렇게 발언을 해도 최강욱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성이 있겠냐고요. 네? 보통 아까 우리 저 이동재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다른 당 같았으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지금 보면 이 두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아무도 징계하잖아요. 왜냐? 이재명이 징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으랴. 지금 그런 프레임에 갇힌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뭐, 그거 갖고 징계해. 야, 그 약하잖아. 어? 그리고 정말 이 돈을 10억을 때려 들어서 저런 프랭카드를 만든다는 그 발상을 보면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요, 지금 제가 어제 저 연락 해보니까 정말 막 다들 부글부글 끓어요, 아주. 그래놓고 한준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그 업체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다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걸 보면, 이 정말 이렇게 막말하고 이 대통령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게 뭐 앞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가해자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죽했으면 사회자마저 어? 당신 술 먹었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이야기를 참 그래놓고 저 이 정학욱이가 한 이야기가 대통령 겨냥해서 할 줄 아는 게 술 먹는 것뿐인 놈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되돌려 주겠습니다. 할 줄 아는 거는 막말밖엔. 제가 이동재 기자께 한 가지 예상 질문. 그 아 오늘 저녁에 MBC가 이걸 어떻게 다룰까요? 네. 아, 한 꼭지 정도 한 12번째 보도 정도에 아마 넣지 않을까 그러면서 1분 아. 30 정도로 간단하게 예, 아. 저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MBC가 또 제가 잘 알잖아요. 네. 뭐 저에 대해서 뭐 MBC가 많이 보도도 하고 이랬는데 봤을 때 이제 여태까지 보면은 이렇게 민주당에 유리한 보도도 민주당에 불리한 보도는 앞쪽에 잘 배치를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최강욱 씨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비참해요 정말. 보는 게 제가 3년 반 동안 최강욱 씨랑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참 비참하고 이런 사람이 발언 하나하나에 그 저는 그때 뭐 북콘서트인가요? 민영배 의원? 네. 북콘서트에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박수 치는 걸 보고 정말 비참했어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인식들이 일반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게 자체가 아, 상당히 좀 저는 문제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장님 이 네. 강기정 광주시장도 현장에 있었네요. 아니 그게요 지금 네. 제가 오늘 보니까 아마 네. 조선일보에는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네. 강기정 시장은 현장에 없었다. 아, 참석한 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오, 네, 요거는 뭐 조금 수정이 그거가, 필요한 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강민정, 송갑석 그렇죠. 송갑석 의원은 광주가 지역구잖아요. 네네. 양정숙, 윤영덕 이거 같이 낄낄대고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또라이가 최강욱 혼자 있는 게 아니네요. 네네네. 아, 그리고 아까 그 의원님 MBC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생각난 게 MBC가 조국 북콘서트인가요? 그거를 최강욱이 뭐 나왔던 그 북콘서트 같은 걸 전주 MBC가 맞아요. 이걸 생중계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저 오랜 이야기 들었죠. 진짜 그러니까 MBC 말씀하시니까 이게 좋은 거는 생중계. 이게 나쁜 거는 이제 안 다루던가 아니면 아주 뒷부분에 짧게. 전주 MBC라는 그 공영방송이 조국 북콘서트 같은 걸 참 생중계할 수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